아이들 품에서 에이스를 노리고 있는 김동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아, 솔직하게 떨려요. 떨리죠. 네. 좀 전에 5단계에서 떨어질 때 어땠어요? 솔직하게 5단계 딱 떨어졌을 때. 시원했어요. 지금 최종조 좀 긴장되죠? 긴장돼요. 그리고 김동준. 그렇게 막 신경 안 써요. 그래도 한번 한마디 하세요, 응원. 2단계 떨어져. 아니야, 이 사람. 최종조를 빼면 가장 근래의 종합장애물에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네. 준비 출발. 자, 힘차게 1단계. 아, 탄력 보세요. 성공. 자, 뭐 완벽합니다. 뭐 거의 뭐 빛의 속도네요. 네. 아, 정말 정확합죠. 자, 김동준이 이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좋아요. 2단계 성공. 27초 성공. 좋아요. 27초. 자, 3단계. 아, 진짜 마르코 지금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 좋아요. 타이밍 잘 잡습니다. 아, 지금 마르코 얼굴과 지금 동준의 얼굴 제가 교차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잡아줘야죠. 됐어요. 자, 연결 동작으로 그대로 마지막. 자, 여섯 번째 진짜까지 밟고 좋아요. 자, 이제 문제는 4단계. 자, 시간은 53초. 됐다, 됐다, 됐다. 아. 우리나라 3초. 자, 문 열고. 자, 문 열고. 아, 조금 늦었어요. 아, 동준 씨는 너무 정확해요. 문을 꽉 닫아 놓은 거예요. 네. 그렇지, 그 정도 되시죠. 잡아! 잡아! 아, 아, 놓쳤네요. 4초. 자, 1분 26초. 마르코. 자, 마르코의 기록은 높겠습니다. 지지 못했지만. 예! 하지만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김동준의 팬들. 네. 아, 우리 저, 아이다. 아, 이제는 미쳤어요. 이해 할 만도 합니다. 마지막 선수. 이제 정말 재미있는 순서가 되겠네요. 나 긴장하는 모습 보여? 나 떨고 있어? 자, 이걸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마르코는 드림팀에 나와서 처음으로 1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순간. 그쵸,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일 거예요. 나 이렇게 나 있어. 그렇죠. 그리고 8승이라는 욕심을 또 한 번 내야 되는 최종조. 산악구조대 팀에서 단 한 명의 성공자가 없기 때문에 완주도 해야 될 뿐더러 기록도 만들어야 되는 어깨가 무거운 상황. 산악구조대! 신인철 선수, 일곱 번째 선수. 정말로 완주를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 네! 준비, 출발! 자, 1단계 시원하게 질주. 아, 시원하게 질주. 깨면 다시 내가 깰 거야. 오늘만큼은 진짜 깰 거야. 자, 요즘 최고 잘 나가는 사나이, 기록의 사나이 최송조입니다. 자, 준비 출발. 자, 1단계. 1단계에서 조금 조금 긴장했네요. 네, 마르코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자, 2단계 아쉬워요. 됐어요. 자, 아쉬워요. 됐어요. 자, 됐어요. 됐어요. 시간 괜찮아. 됐어요. 됐어요. 시간 괜찮아. 자, 이제 들어가죠. 3단계. 자, 뭐 신체적인 조건은 3단계. 아, 지금 원체는 좀 발이 잘 안 떨어지네요. 어려울 게 없죠. 네. 아, 괜찮아. 50초. 아, 네, 아, 이게 지금 긴장했어요. 지금 8승은 하고 싶지. 네. 네. 아, 일단 반동을 만들고. 좋아요. 자, 이제 4단계. 아, 시간이 조금. 한두 번 안에 성공을 한다면 괜찮아요. 한두 번 안에 성공을 한다면 괜찮아요. 아, 좋아요. 역시 최성공. 됐다. 자, 시간이. 됐다. 급해요. 시간이 몇초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마르코의 기록은 못 깨겠네요. 자, 1분 30초인데. 아, 탄력. 자, 마르코한테 인터뷰가 들어가겠습니다. 마르코한테 인터뷰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맞다.